저는 뭐하러 그렇게 많은 걸 숨기고 은폐하려고 하는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. 모든 걸다 철거맨한테 뒤집어 씌울 만큼 우리가 그렇게 많은 잘못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. 지금도 여전히 저는 남는 가장 큰 의문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싶어요. 정말로 묻고 싶은 거, 왜 그랬을까? 그러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. 답은 정말 철거민들, 국민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하는 답밖에 못 내리겠더라고요. 사람으로 봤으면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. 이게 정말 답답하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객관 사실을 보면 볼수록 이 분노밖에 생기지 않는 이런 건 것 같아요. 다섯 분이 돌아가신 지 어느덧 5개월째로 접어들었다. 한 명도 아니고 다섯 명이었다. 그러나 그 죽음을 책임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. 그들은 철거민이기 때문이다. 갈 곳이 없어서 떠나지 못했던 그들은 죽어서도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다. 철거민 분들에게 원래라면 제가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돌아가셨던 게 믿기질 않아요. 금방이라도 가족 앞에 나타나실 것 같은데 더운 걸 싫어하셨던 아빠가 그 뜨거운 하마 속에 들어가셨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잊혀지죠. 날이 없어요. 얼마나 아프셨을까, 얼마나 뜨거우셨을까,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요. 꼭 한번 안아드리고 말하고 싶었습니다. 사랑해요. 힘내세요. 평생은 제 가슴 속에 묻겠습니다.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사람만 사는 나라지 없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, 아니 2대 3대 계속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어요. 끊임없이
불타고 있는 빵부가 떠나질 않는데 참.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쉽게 있나 하는 생각도 한편 야속하기도 들죠. 처음에 그 충격이 이렇게 쉽게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사라질 수 있구나 뭐 이런 참 원망도 들고. 그러니까 뭐 겨울에 죽은 사람이 아직 여름이 왔는데도 아직 시신이 그대로 있잖아요. 이 야만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게 우리는 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 건가?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. 자, 근데 개발 이제 그만하고 개발하지 않고도 이제 잘 살고 그래서 인간답게 이런 우리가 사는 그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가 같이 찾아보도록 하는 게 용산 참사 자 그런 걸 찾는 게 용산 참사의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이미 이제 뭐 발을 담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떠날 수가 없죠. 마무리 지어야죠. 또 용산 사고역 마무리 짓는다고 해서 연대 동지들이 와서 다 힘들게 마무리했는데 나 승리했다고 또 연대 동지들 쳐버릴 수도 없는 거고 당분간 떠날 수가 없죠. 이 개발 악법이 없어질 때까지는 좀 싸워야 되지 않을까. 청와대 비박이 용산 참사 우리 말 강부자 고소영 코너에 금배지를 싹을 쓸어서 새만금 방조제에 처벌이고 우리의 전철령 벌떡 일어나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.